지금 제 나이가 어디 가서 막내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귀여운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다뭐 친한 형들, 그리고 성현 누나는 이번에 처음 보고 성국이 형도 이번에 사실 처음 봤는데, 성국이 형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재밌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이 말투도 그렇고 굉장히 고품격으로 사람을 웃겨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현 누나 같은 경우는 워낙 예쁜데다가 사실 저보다도 어려 보여요. 네, 미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내적인 역할을 제가 딱히 한다기보다는 형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그 정신 연령이 어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가 맏형일 수도 있어요.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귀여워요. 저는 제가 SM 또 직속 후배로서 문희준 형이 정말 우리 SM 전통으로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약간 좀 차갑고 무섭고 저 싱데렐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어떻게? 아, 예, 우리 근데 김희철 씨랑 방송을 고정을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인데, 네. 야, 희철 씨가 진짜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걸 떠나서 프로그램에서 진짜 참 없어서는 안될 되게 중요한 또 자리에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너 먹이는 거야. 아니, 근데, 아니, 농담이고, 진짜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한다보다도 훨씬 더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금 지치려고 할 때, 토크가 너무 길어져서 5시간, 6시간쯤 됐을 때, 희철 씨의 이 화이팅, 형들, 힘내죠. 뭐 이런 그런 느낌에 아주 활력소가 되는 그런 친구라서, 보고만 있어도 다시 힘을 내게 할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혀 진심이 와닿지 않지만 아, 진심이에요. 직속 선배님이니까 뭐라고. 예. 아, 그리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생각보다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서, 근데 매회 게스트가 두 분씩 나오세요. 그래서 아, 그러면 게스트들을 뭐 아이돌이나 이렇게 포진을 시키시겠구나 했는데 게스트가 저희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네요. 굉장히 성국이 형님이 형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얘기했죠. 왜냐면 나이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장수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가면서 프로그램 내에서 또 MC 장치르는 또 그런 제가 봤을 땐 전국 성공들. 노래자랑급 정도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미 장수 프로그램을 약속하고 가는 거죠. 네, 전 오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성국이 형이랑은 다른 생각입니다. 버라이어티에게 불타는 청춘처럼 저희 연령대 낮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올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 알 텐데 파릇파릇하게 새내 뭐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인 만큼 저도 그렇게 임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하는 혹시 제일 알고 계신 노래 중에서 제일 최신 곡이 어떤 건가요? 성국이 형, 예. 그러면 제일 최고로 알고 있는 아이돌은 누가 있나요? 좋아합니다. 네, 자, 올해로 데뷔한 지 20주 전 되는 우리 올드하진 않지만 HOT를 최신 아이돌 그룹으로 알고 계신 최승국 씨.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 맘이지. 내가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연이 많은 노래가 뭐가 있을까 조심스럽게. 사연이요? 네, 이수근 씨? 그 마이크가 두 개가 갔네요. 네. 더 크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연이 없는데 워낙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요. 왜 웃는 거예요? 뭐 잠시 이렇게 요즘에 안동역에서 자주 듣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막 그런 지난 일들, 추억들 많이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노래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집에 자기 전에 듣는 노래가 이제 박정훈 씨 노래 아, 네. 오늘 같은 밤이면 뭐 그런 노래 듣고, 우리 고 신해철 형님 노래도 많이 듣고, 저희 세대 때 노래 들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도 많이 생각나고. 맞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연이어서 출산을 하다 보니까 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아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신데렐라가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혼자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요. 좀 무섭게. 근데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너무 선물처럼 저한테 정말 즐겁게 즐기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뭐 갈등 없이 바로 네, 너무 감사히 응하게 됐습니다. 근데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연대에 따라서 가수 이름 춤까지 그런 건 어떻게 다 아시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아 제가 나오는 방송을 보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연락이 오십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학교 다닐 땐 공부 안 하고 TV만 보던 애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연예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구나라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뒤늦은 이제 또 효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늘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도 늘 사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래서 늘 가무와 함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뭐 애써 막 아 언제 보고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게 뒤늦게 장점으로 발휘되는 거 보고 어렸을 땐 부모님께 무지하게 혼났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수능이 채 10일 남지 않은 가운데 적절한 대답과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수능 공부 중요합니다. 이 또 왜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또 그동안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또 수능 잘 보시고 네 물론 우리 이승우 씨는 200점 만점이시대죠? 네, 자 우리 수능 보시는 분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